안녕하세요. 선이오수선입니다. 오늘은 선이오수선에 요 니트, 치마, 기장수선이 들어왔거든요. 니트는 기장이 이렇게 생겨서 밑에서 이렇게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이렇게 줄여줄 거거든요. 안에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얘를 줄이느냐. 오비 한 단하고 조금 더 줄이니까 줄이는 방법은 이렇게 접어서 여기 이렇게 박음질 해줄 겁니다. 박음질해서 오바를 거치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니트는 여기가 좀 이렇게 얄싹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오바를 거치고 하면 요거보다는 조금 두껍겠죠? 그래도 이게 너무 길어서 그렇게 안 입는 것보다 수선해서 그렇게 입으면 괜찮을 거예요, 아마. 제가 한번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와키선이거든요. 와키선에서 요네 군데를 표시를 할 거예요. 이쪽에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와키선과 와키선까지 해서 여기 앞 중심, 뒤 중심, 요렇게 네 군데를 시루시를 해서, 이렇게 시루시를 해갖고, 요 표시를 하는 이유는요, 요 선을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요 이세가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나중에 여기 이렇게 선과 선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요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군데. 그래야 요 분량은 적고, 요 밑에는 저기 하니까 고무줄이니까 아무래도 맞춰서 이렇게 하려면, 그건 표시를 해갖고 하면, 이렇게 맞추면 편하거든요, 옷수선 하기가. 그래서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요 초크로. 요 표시하고, 요 표시하고, 요렇게 갖다 놓고 맞춰서, 요렇게 핀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네 군데를 다 이렇게 핀을 꽂아주시면, 맞춰서 하기가 아무래도 수월하고, 이세가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옷이 예쁘게 나와요. 요렇게 해야지만. 요렇게 네 군데 요렇게 핀으로 이렇게 꽂아서 요렇게 박으면 되거든요. 요런 식으로. 여기 선이거든요. 요 선이 여기 이렇게 선을 맞춰서 이렇게 핀바리를 꽂고서 이렇게 당겨서 여기를 이제 바짝 박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놓고 요 바짝 박아줄 거예요. 다 박았거든요. 이제 핀을 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핀을 맞춰서 네 군데 맞춰서 박으면 박기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렇게 이제 뒷모습은 이렇게 박아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모습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 바짝 박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오바르크를 얘를 쳐서
잘라버리면 시접이 이렇게 되거든요. 시접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시접을 안 잘른 상태인데도 수선에 표시 안 나잖아요. 이제 요를 바짝 시접을 잘라버리면 괜찮습니다. 아, 두껍지도 않네요, 그냥. 요 수선이 이렇게 다 됐거든요. 이렇게 맞춰서. 요 맞춰서 이렇게 했더니 딱딱딱,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오바를 그쳤으니까 올리블리 하는 거를 갖다 요 서팀을 한번 싹 해주면. 근데 니트 같은 경우 서팀 다림이 잘못하면 니트가 쫙 늘어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질을 좀 잘 보고 해야 됩니다. 니트 수선할 때는. 요 서팀을 했더니 이새 들어간 게 꾸불꾸불한 게 싹 없어졌습니다. 요렇게. 니트 치마 이렇게 수선하게. 근데 니트 이렇게 생각보다 하나도 이게 두껍지가 않네요. 수선은 표시도 안 나고. 이렇게 니트 수선이, 니트 치마 수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마음에 들게 딱 됐습니다. 이렇게. 안쪽도 이렇게. 표시도 안 나지요? 오바를 거쳐도 이게 검정실로 쳐놓으니까. 니트 수선 치마가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